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올업 글리터 시리즈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올업이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총 10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10가지 색깔을 병과 통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젤 같은 경우랑 병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똑같은 젤이 담겨져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제 이게 본품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눠서 담아졌다기보다는 얘가 같은 제품을 그냥 이번 런칭 때한 번에 주는 그런 프로모션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으로 되어 있는 올업 10개, 통으로 되어 있는 올업 10개 해서 나와 있고, 대표 색깔 요 하나씩 한번 팁에다가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이 반짝여요. 엄청나죠? 글리터가 아까 전에 오전에 저희 샵에 오셔가지고, 얘 묽게 발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더니, 이렇게 딱 떠서 발라보시고는, 알이 엄청 살아있네요? 와, 되게 빽빽하네요? 브러쉬로 이렇게 밀고 내려와도 밀려 내려오지 않아서 되게 괜찮네요? 라고 하셨어요. 펄이 이렇게 글리터들이 빼곡하게 되어 있지만 요철이 전혀 없이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발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작은 알, 큰 알, 얘네들이 이렇게 완전히 빼곡하게 빛깔 하나하나가 자기 빛깔을 내고 있어요. 글리터들이 되게 싼 글리터들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반짝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반짝이려면 이 글리터의 퀄리티가 엄청 좋아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알한 알이 소중하게 빛나는 올업 글리터 젤입니다. 그래서 큐어를 해서 투콧 바른 거 보여드릴게요. 자, 큐어 지금 살짝 했거든요. 한 10초 안 됐죠? 지금 한 4, 5초 정도 된것 같은데, 큐어 속도도 빠르고요. 자, 꼭꼭꼭꼭 큐티클 라인에 맞춰 놓고요. 얘를 그냥 살살살살 끌고 내려오듯이 쭉쭉쭉쭉 밀고 내려오시면 글리터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발려요. 이렇게. 두번 바르니까 더 빼곡하게. 완전 빼곡하죠? 자, 보세요. 한 번만 발랐을 때랑 두번 바르니까 원근감이 생겼어요. 얘네들끼리 멀고 가까움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빼곡하면서 클리어 젤이 알맞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업 글리터 젤은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 런칭된 만큼 꼭 이번에 런칭가로 겟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제가 한번 탑을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리터를 좀더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 램프를 설치를 하나를 더 했더니 눈이 엄청 부시네요. 글리터도 반짝이는데. 진짜 이한번 탑을 바르니까 되게 깊이감이 더 많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짜잔. 그래서 얘는 병젤이었고요. 통젤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통젤과 병젤이 아트를 하거나 바르거나 내가 사용할 때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뿐이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트할 때 병에 쓸 때랑 통에 쓸 때랑 조금 편한 그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셔도 좀 무관할 것 같아요. 자, 통제를 한번 발라볼게요. 자, 통. 자, 오늘 깠고요. 진짜 이게 위에만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안에 속을 들여다봐도 속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5호 브러쉬로 발라도 되고요. 자, 13호. 저는 13호 브러쉬로 이렇게 발라볼게요. 한 번만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톰하게 올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3호로 톡꼬탄 것처럼 꼭꼭꼭꼭 눌러서 글리터들 가지고 아트할 때는 통젤이 또 자기네들이 쓰이는 그런 곳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또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조금 많은 거는 덜어서 넣어주고요. 글리터가 정말 빽빽해요. 병젤보다는 또 통젤이 조금 더 빽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죠? 오, 글리터의 이 퀄리티가 진짜 틀린 것 같아요. 발라보니까. 이렇게 굳을까봐 자꾸 닿게 되네요. 요철없죠? 투콧할게요. 투콧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병젤과 통젤을 좀 적재적소에 원장님들께서 맞도록 해서 쓰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트마다 또 사용하기 편한 스타일이 있고, 탑젤 발라서 좀 도톰하게 발라서 약간 더 입체감 있는 스타일로 한번 이렇게. 오. 렌즈에 초점이 나가는 듯한. 코로나가 와 있어요. 저희 가게 코로나. 자, 요거는 병젤, 얘는 통젤. 한번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통젤이 확실히, 팁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떤 게 훨씬 더 빽빽하고 더 예뻐 보이세요? 저는 통젤이 더 훨씬 더 빽빽해 보이거든요. 얘가 통젤, 얘가 병젤. 그래서 좀더 은은하게 바르고 싶으면 병젤, 좀 더,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고 싶어서 확 뜨고 싶을 때는 통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아트의 사용 느낌에 따라 또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희 지금 런칭 하고 있으니까 자, 색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자, 이렇게 10가지 원장님들께서 샵에서 쓰시면서 자연의 자연광으로 봤을 때더 예쁜 요 올업 꼭 겟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또 라방한 거 아니면 아트한 거 있으면 꼭 올려드릴게요.